오늘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뭄이 나무 서버의 현재 근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사기꾼들은 이전 수차례 이루어진 디스코드 서버 공격으로 인해 원래 있던 디스코드 서버를 없애고 다른 디스코드 서버를 다수 만들어내 본인들이 활동할 진짜 디스코드 서버와 공격을 유도할 가짜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디스코드 서버가 발각이 될 때마다 다시 이동을 하여 그때마다 멤버들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파이들을 검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3번가량 서버를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두 사기꾼은 저에 대해 표현하기를 진짜 디스코드 방이 있는 줄을 모르고 놀고 있다 며 조롱을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사기꾼들은 현재 이 진짜 디스코드 서버에 모여있는 충신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열고자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제보가 오고 있는 가뭄이 나무 서버의 지속 상황과 해당 서버에 대한 공격은 이런 가짜 서버에 대한 공격일 뿐이라 아무 의미가 없을 뿐임을 바로 이 진짜 서버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뭐 당연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는 이유는 진짜 서버를 갈아탈 때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므로 예, 현재 목표는 본인들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본인들의 충신들조차 본인들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추후 열리게 될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적은 깨가 신입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신입들을 다 배척하고 본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마켓 서버를 열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원래 있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서버를 만들었는데 그 마크 서버 그 안에다가 리움이 도트를 박아서 마패를 박아놓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외면 내면을 전부 박살시키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해서 더 이상 서버를 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패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문을 좀 받고 싶어서 예, 전문가분을 조금 초청을 드려봤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하우카우님.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랜드마크가 있는 게 가장 개빡칠까 딱 들어오자마자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쇼크 먹을 수 있는 거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좀 있을까 과우카우님한테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일단 탈출부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게 아니야. 아니, 소개를 시켜달라니까. 도통대를 쫓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 저번에 일단... 봤잖아요 저는. 한 번. 아, 이거 19분 먹었어요. 어? 그 영상. 아, 이 친구가 일단 호수의 괴물인데 얘를 이제 밑에서 볼 거예요. 옛날 뱃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크라켄과 시 서펜트라는 바다 괴물이 있었다. 근데 이것의 실전 여부에 대한 가설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산타동굴에서 수면 위로 내놓고 있는 모래의 거시기를 뱃사람들이 발명에 잘못 보고 바다 괴물로 착각한 게... 아, 잠깐만, 이건 근데, 아, 선생님, 다 좋은데, 작품이.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충격을 줘야 되는 작품들은 저희가 딱 봤을 때 충격이 좀 덜 하잖아요. 얘를 그냥 수면 위로 꺼내버려. 아, 이쪽으로 오면은, 저, 예. 벚꽃나무를 이용한 염소 엉덩이 구현에 옆에 풍차 있거든요? 풍차를 돌리는 거예요, 얘가. 주민 엉덩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버섯소인데, 얘 가랑이를 잘 봐. 그러니까 학문외과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둘러본 것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건 있었을까? 야, 저 계약서 갖고 와라. 너 이거 왔으면은 그 하나는 꼭 가져가셔야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죠? 어떤 거요? 너가 오라고. 아니요.